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건강 토크쇼 톡토 무릎 관절염은 전문의들과 함께 무릎 관절염에 대한 질환 정보와 또 올바른 예방법까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. 건강 토크쇼 톡토 무릎 관절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. 퇴행성 관절염도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꾸준히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운동을 지속하면서 대중적 치료법을 잘 병행하시고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약물치료라든지 주사치료들을 병행하시면 잘 됐다, 성적이 좋다, 또 예후가 수명이 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형외과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봅니다. 하나는 하지의 정렬, 이 얼마나 회복이 됐냐, 또 하나는 관절 간격이 얼마나 균등한가를 갖고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. 수술한 뒤에 보면 좀 활동이 좀 제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인공관절하고 좌식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. 그건 사실입니다. 사실인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그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없을 정도, 근데 단지 이제 쪼그리고 앉는 상황, 그런 상황이 되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. 로봇 관절 수술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끼어들 수 있도록 제대로 절삭하는 수술 방법입니다.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얼마 만에 그럴 수 있는지 상관은 없습니다. 수술한 부위가 다시 움직이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. 근데 아픕니다. 이틀 후에, 3일 후에 천천히 걷는다고 해서 그 재활의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지금까지는 아주 진행된 관절염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가장 적절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. 인공관절 수술은 대개 한 10년 정도 후에 또 재수술 환경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로봇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좀 정확도가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한 15년 정도는 잘 된 수술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, 그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.